농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스마트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개청 60년을 맞아 첨단 농업으로 무장한 우리 농업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밭. 최적의 당도를 위해 수분 조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접근해 사과나무 잎의 온도를 측정하자 자동 관계 시스템이 작물 생체 정보와 일사량, 습도 등을 측정해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로봇이 토마토 색깔을 살펴 익은 정도를 6단계로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데 습도 판정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등 농업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농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농촌진흥청이 개청 60년을 맞아 산하 4개 과학원과 함께 미래농업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농장에 가지 않고 농사를 체험하는 시뮬레이터, 농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상현실 트랙터 등 우리 농업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농업과학자들의 열정, 지혜로운 농업인들의 땀방울, 그리고 세계 최고 통신 인프라와 뛰어난 ICT, BT 기술 등은 우리나라가 농업 선진국이 되기 충분한 잠재력입니다. 보릿고개로 기억되는 극심한 식량 문제를 해결한 녹색혁명부터 사계절 신선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게 된 백색혁명까지 농도 전북에 뿌리내린 농촌진흥청이 농업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미래 농업을 어떻게 견인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